레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실험 날짜, 세 번째 조원 이름과 본인 이름 써야 되고요. 네 번째 실험 서론 및 개요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 실험 방법, 여섯 번째 실험 결과와 오차를 참고 문헌 이렇게 해서 간략한 레포트 작성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험실 사용법 1. 실험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임할 것. 2. 깨끗하게 청결히 실험을 해야 합니다. 3. 시약은 버리는 곳에 버릴 것, 별도로 해서 강산, 강, 염기, 아주 위험한 시약들은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됩니다. 4. 기구를 마음대로 다루지 말 것. 유리 플라스크나 다양한 뜨거운 또 달궈져 있는 기구들을 혹시나 잘못 만들었냐면 화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다루지 말고 실험할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다뤄야 되겠습니다. 5. 외출은 하되 장기간에 외출은 삼가할 것. 6. 크게 떠들지 말 것. 시약이 공기중을 통해 많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고 또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7. 청소가 해당되는 누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줄 것. 그래서 조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일찍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간이 적을 경우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